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의 서바이벌 키트, 다른 비디오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에너지는 외부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목표가 클수록 그 로켓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떤 에너지가 우리의 목표, 커리어, 우리가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수 있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주로 많이 이야기 나눴죠. 그 중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분노, 불안감,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제가 사실 이 각도로 제 커리어를 쭉 설명해 보면은, 그좀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응원해주는 사람들보다 제 주변에서는 약간 조소 섞인 어떤 그런, 그게 될까? 왜냐면 항상 전 다르게 걸어왔으니까, 어떤 의미를 보면. 왜? 그렇게 하면 나는 약간 내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내가 질것 같거든. 머리도 안 좋고,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장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제가 NJ 채널, 서바이벌 키트, 뭐, NJ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분노, 그 다음에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온 에너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한50% 이상 저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긴 토픽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과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비디오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형님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그 비즈니스를 좀 하시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잘 몰라.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금 이제 쉬시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으로서 부담감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컨설팅 해주는 데가 있대요. 돈을 내고 하면은 그래도 될까?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아무래도 돈을 뭐 몇천 불 내고 하는 거니까 챙겨줘야지. 근데 저는 가만히 들었을 때 하도 요즘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형, 그게 물론 돈으로 해가지고 내가 피드백들을 없이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죠.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컨맹이고 그런 식의 것들을 안 해봤었어가지고, 과연 돈을 내고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 얼마큼 내가 그걸 챙겨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공부한 친구가 나 유학 가야겠다라고 해서 토플이라든지 토익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생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딱 하는 것과는 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우리가 챙겨가질 수 있는 게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이형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냥 뻔하기 뻔한 약간 수법같이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 코딩 배운다 그러면 뭐, 어디 학원 다니면 돼? 부트캠프 들어가면 돼? 아니, 지금 당장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어디 프로그램 들으면, 어디 학원 등록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그거를 반대를 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그 형이 결국에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형수님도 반대를 하고 이랬나 봐요. 아무래도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가고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투자하려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예. 마치 뭐 갑자기 내가 퇴직금 모아서 음식점을 연다든지 커피숍을 연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예. 그래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참 진퇴양락이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도 않았고 갑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될것 같고 돈이 들어가고 불안하죠.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아마 이 NJ 서바이벌 키트 들으시는 분들도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또 40대면 40대 아마 불안감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불안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이 약간 목소리가 되게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 안 하는 게 낫는 것 같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일단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였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한번 글을 써봐라. 어차피 온라인에서 뭔가 올리고 팔고 막 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블로그 포스트 하는 거는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로그인만 해가지고 하고 한번 해보면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께 보이거든요. 어? 다른 사람 저렇게 했네? 상품은 이렇게 했네? 그 다음에 폰트는 이렇게 했네? 그 전에 아무 얘기해줘도 몰라요. 학원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크리티컬 띵킹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냥 지금부터 해봐라.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글도 올려보고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그 지역의 어떤 상품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려보고 글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그런 피드백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때 그 불안감의 에너지를 그 불안감의 힘을 내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하는 애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중에 차후 그 뭐 돈을 내고 강좌를 듣다 하더라도 글도 한번 써보고 여기서 막 이미지라든지 색깔, 폰트라든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보고 저 사람 쇼핑몰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나는 글, 블로그 글도 한번 써보고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뭐 가게를 인수해서 막 이런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 에너지들을 가지고 단순한 블로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한번 포스트를 해보고 제가 이런 것들 막 던져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각도를 던지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스탠스가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되게 불안했어. 아 이거 해도 될까? 아 되게 미안하고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 남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앞으로 해서 내가 뭐 40, 50대?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감이 나를 막 조종하고 내 안에서 그 총구를 겨누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볼까? 맞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 한번 해보고 내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메뉴라든지 어떤 음식점 그다음에 플레이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제품들 찍어볼까? 그런 쪽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것들을 보는 거야. 이 형은 이제 요리사로서 그걸 바라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불안감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니까 보이는 거다? 이런 식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화학 반응이 났어요. 되게 처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분이 필요한갑다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 그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심장이 뛰는 거야. 전화 끊은 다음에 내가 일단 움직이게 되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우리가 뭐 저도 그래요. 그 코로나 얼마 전에 걸렸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2주라는 시간을 보잖아요. 그 2주라는 시간을 보는 게 수술 마치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과 수술이든 외과 수술이든 그 뒤에 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들이 이것들을 막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치료가 2주 뒤에 계속 호전이 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 워킹 하는 거 우리 몸이. 예. 하지만 거기서 잘못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장기 이식하면은 그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 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불안감들, 이런 환경들이 계속 거기에 갇히다 보면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진 않은 건 압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들을 매니지를 해 가지고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총구를 바깥에 돌려서 어떤 제3의 목표에다가 타겟팅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 묻어가는 거야. 약간 저는 항상 쓰는 표현이 우리 앞에 당근을 다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당나귀가 걸어가는데 당근을 이렇게 쫓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당근을 딱 걸어놓으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지. 에너지를 리다이렉트 하는 거지. 그래서 불안감들, 주변에서 막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좀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각자 스스로가 한번 긍정적인 사이드로 바꿔내는 훈련들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 20대 때, 30대 때. 왜냐면 계속 오거든. 없을 순 없어요. 파도가 계속 온단 말이야. 한 번 막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와. 그래서 이 파도를 긍정의 파도든 부정의 파도든 이걸 타고 넘는 나만의 방법론들과 어떤 그 멘탈, 그 생각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키워드를 먼저 딱 던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세입니다. 기세. 예, 이게 뭔 말인가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기세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유일하게
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라든지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에서 잊고 하는 게 저는 그 모든 국민의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를 저는 자주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자주 보는 거는 이제 홍구. 정말 되게 좋아하는 프로게이머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10년 정도, 10몇 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ASL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딱 하죠. 그 감격스러운, 저는 사실 그딱 모습을 가끔 가다 보거든요. 그냥 틀어보는 거야, 다시 옛날 거. 그 결승전 경기를.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는데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 과정을 다 겪어낸 거야.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근데 그래서 이 프로게이머가 예능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도 전 자주 봐요. 예. 보고 있으면은 뭐 잊을 수 있고 재밌어요. 그 프로게이머 홍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세라 그래요. 기세.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게 1대1 전략 시뮬레이션이니까 하나 실수를 하면은 마치 알파고처럼 바둑 알을 하나 딱 뒀을 때 승률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리한다, 유리한 액션이다. 이건 바둑은 좀 정적이지만 스타크래프트는 더 동적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초단위로 끊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홍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보는 이제 애청자들이 야, 너 졌다. 게임이 져 있다. 너 요번 거 해가지고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홍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전히 졌다고 생각하시냐고. 아니라고. 게임 볼줄 모르는 거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뒤집을 수 있다고. 예.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거 진짜 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기게 만들어요. 물론 이 사람의 경험과 실력과 피지컬과 여러 가지 것들이 녹여 있겠지만 전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기세, 기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홍구 프로게이머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세 싸움이라고. 안 밀린다고, 안 밀린다고 해서 유닛 하나하나 컨트롤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겨요. 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프로가 막 느껴지고 와, 존경심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바보야 막 욕하고 약간 그런 문화야,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와, 정말 29살인가 하는데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런 멘탈리티를 갖고 저 있는 게임도 이기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저 여기서 안 집니다. 컨트롤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리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하나하나 0.1씩 이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51%를 넘겨버리는 거야.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게이머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그 흑운장이라고. 예, 이성은 이제 테란. 제가 테란 유저여서 테란을 되게 즐겨 보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했던 게임 중에서 이제 프로게이머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자기 게임을 보면서 자기가 리뷰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채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게임을 보는 모든 관중들과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이건 100% 졌다. 졌다. 졌다라고 막 계속 해설을 해요. 그래갖고 정말 졌어요. 제가 봐도. 정말 졌는데 그때 약간 이 프로게이머가 그때 당시 어떤 특정한 액션들을 되게 많이 취했어.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프로게이머가, 그러니까 흑은장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왜이 액션을 취했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우리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거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무릎을 딱 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이 완전히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막그 파일론으로 하트를 진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세레모니를 한 거지. 이미 게임 상에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졌다. 와. 진짜 갖고 노네. 약간 이런 식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후군장 이 사람이 그걸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파일런 10개 줬어. 그럼 1,000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멀티를 먹고 몇번 전투에서 이득을 보면은 내가 그돈 따라갈 수 있다. 이 계산만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씨, 져 있네. 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 다음 판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 0.1%의 이길 수 확률이 있으면은 그거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노리는 거야. 너 이렇게 파일럿 갖고 장난쳤어? 하트 그렸어? 그럼 너 그거 얼마 낭비했고? 난 전투에서 어떻게 이득 보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뒤집을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0.01%지만 그걸 향해서 액션을 계속 취하는 거야.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0.01 정말 아주 잔소한 사소한 실수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그 뒤로 가면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불리하더라도 이 기세, 이 기세야 마인드. 그 불리함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 시각만 딱 고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프로게이머들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군대에 있을 때도 막 훈련 받을 때도 그랬고 이 기세야 기세 힘들죠. 막 하다 보면 막 행군 같은 거 하거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군장을 메고 있으면은 팔이 안 올라 이렇게 경례를 해야 되는데 군장이 막 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놓고 이제 대대장님이 오면은 신고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걸어가면 그때부터 지쳐. 그 상태에서 4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야. 그 훈련지까지. 뿐만 아니라 축구 같은 거 군대에서 시킬 때도 지면 죽거든요. 무조건 기세야, 기세. 어? 훈련할 때도 아, 내가 막 이렇게 뭐 막타워 뛰어내리거나 이럴 때도 막 밀리고 아, 뭐 어떻게 될까? 무서울까? 막 다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제가 그러잖아요. 걸어 다닐 때도 그냥 똑바로 걷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굽이고 그냥 기세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각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각자의 삶에서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어떤 스탠스를 발휘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거야. 아마 중고등학교 어떤 클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에피소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과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기세들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사람의 기질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안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불안함과 나를 되게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유단히 오씨 갑자기 에너지가 돌면서 아니 이건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막 뭐가 올라왔던 그런 에너지가 막 올라왔던 그런 경험들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이런 환경에서 나를 죽이는 이런 괴롭게 하는 이런 불안감들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역설적으로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냐 이 퀘션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프로 비보이 댄서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0대 초반 때 그때 이제 엠넷에서 저희가 이제 막 배틀도 하고 이랬거든요. 다른 프로팀들이랑 저희가 이제 프로팀이 그때 한 5명씩 나갔는데 이 5명이 각각의 기술들이 있어요.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파워무브, 스타일무브 그때 당시 파워무브 중에서도 뭐 콤보라든지 아니면 뭐 헤드스핀이라든지 스타일무브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했을 때 이 기술보다 내가 좀 더 배점이 높은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성공 확률도 낮겠죠. 그리고 내가 우리 팀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밀려도 조금 미안하겠지 다른 팀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배틀이 딱 일어났을 때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술이 나가면 내가 그걸 나가서 받아 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보다 선배님이라든지 막 되게 유명한 그런 애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나도 막 연습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되게 훌륭하게 딱 소화해낸다던가 그러면 이게 주눅이 들어. 그렇잖아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프레젠테이션 뭔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은 프레젠테이션이 기대가 돼. 막 발표가 기대가 돼. 근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말 실수하고 막 영어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런 기세처럼 비보이 할 때도 저희 배틀 할 때도 기세야. 오늘 뭐 했어?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 야, 다 나 봐봐.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기세를 딱 갖고 그런 거 상대편이 성공하고 이랬을 때 머릿속에 와서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거 다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버리고 그 기세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와. 들어와. 나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 다 나 봐봐. 내 할게. 약간 이런 식의 기세. 배틀할 때도. 그러다 보면 성공 기술 성공하기도 더 높아지고 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기세가 느껴지거든요. 춤추는 애들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보다도 이 기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다른 예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끔가다 당구를 칩니다. 당구를 치는데 이제 당구를 칠 때도 이 기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편은 이미 다 당구를 치고 마지막에 이제 쿠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쓰리 쿠션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쓰리 쿠션 들어도 못 갔어. 근데 막 5개, 6개 정도 남아있어. 그만큼 뒤쳐져 있는 거지. 그때도 생각을 해요.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다음 판을 도모하는 거지. 이건 적고 다음 판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사실 이거 제가 방금 당근을 치고 왔거든요. 아니 형님이나 그 형이나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 멘탈리티 사실 오늘 이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여러 아이디어들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었거든요. 당구 치면서도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 형이 먼저 쿠션 들어가 있을 때 6개 남았잖아요. 그럼 오케이 나는 6개 남았다. 한 큐면 끝낼 수 있다. 기세를 막 대내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 큐에 4개 풀고 그 다음 큐에 풀고 그 다음에 쿠션 들어가는데 그 형이 이제 풀어버려가지고 이제 망했는데 어쨌든 3큐에 따라한 거야.
세 큐, 당구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큐에 아무것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큐에 쿠션까지 다 따라간 거였지. 그때 제가 만약에 다음 판 보자, 다음 판 보자, 혹은 약간 아 요번 판 망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생각을 다 지우고 오케이, 약간 이런 거지. 이순신 장군의 신하에게 뭐 13척의 뭐 13척인가 12척인가 어떤 신하에겐 전투 함선이 남아있다고, 한척 두척의 함선이 남아있다고, 그 기세, 전투력,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나한테 멘탈리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밖에 정조준 해가지고 어쨌든 똑같이 주어진 20대, 30대, 40대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예. 네. 제가 오늘 서바이벌 키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부정의 에너지, 불안감의 에너지, 이거 기세로 전환해서 타고 넘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이 누적되고 스탠스가 성립이 되고 내가 그 문제들을 다뤄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야, 계속.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이런 거야. 저도 말씀드리면 뭐 계속 1등만 하다가 어느 순간 2등 했어. 막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혹은 막 집안에서 다 서포트를 해줬는데 내가 이번에 성적 A 맞아야 되는데 B 맞았어.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은 약간 뭐 이것도 불안감이란 불안감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진짜 우리 흙수저들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저도 매 순간순간 한 번 넘어지면은 다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 나도 내가 돈 벌어서 토플 시험 내고 유학비도 내고 비행기표도 내고 저는 싹 다 제가 벌어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집안의 서포트가 원래 없었어요. 그냥 예. 그냥 그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시드니 가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랬고 어디 하나 도움받을 수 없는 진짜 배수진을 딱 쳐놓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매번이 저는 약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이건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처음 녹화드리는 건데 제가 시드니 딱 끝내놓고 미국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20대 때 비즈니스 하고 제가 많이 벌 때는 제가 11조를 100만 원 이상 낸 적도 있었거든요. 한 몇 번? 그 정도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어가면서 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솔직히 정확히 2011년 12월 달 겨울에 어떤 마인드로 들어갔냐면 제가 모아놨던 돈 중에서 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현금화 했어요. 현금화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차가 비가 오면 물이 샌대. 우리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차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한 번도 새 차를 사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좀 보태가지고 새 차를 하나 해드리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밍크코트를 하나 선물해드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선물해드렸냐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20대 후반에 그래도 진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격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도 나름 나는 망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를 이모셔널리 서포트해줬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진짜 망하면 아무것도 못해주잖아요. 망하더라도 일단 한번 털어내는 거야, 마음의 짐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런 선물을 드리고 되게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난 이제 망해도 된다. 오케이. 다시 프롬 스크래치로 돌아가가지고 좀 되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객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나 여기서 빈손으로 못 돌아간다. 이미 딱 해놓고 비행기 타고 관광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관광비자로 취직 알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뉴욕이랑 막 이렇게 보스턴 안 되는 영어 가지고서 다녔을 때 저는 진짜 그런 마인드였어요. 예. 마음의 빛 탈탈 털고 완전 비어진 마음으로 미국 와가지고 빈손으로는 안 들어가겠다. 객사의 마음으로 진짜 부딪혀서 정말 운 좋게 풀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부정적에서 비디오에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정의 에너지, 불안감의 에너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요동치는 마음과 환경들의 변화,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 파도들, 그 파도에 쓸려 나갈 거냐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넘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치열하게 살아온 선배 입장으로서 이런 환경에 놓여있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다뤄서 가야 된다는 걸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한테 오면 다 에너지로 받아서 들어와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기세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감들과 조소 섞인 환경들을 타고 넘는 거지. 피하지 않고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그 에너지를 다루는
훈련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민해볼 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삶에서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전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기세,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인생이 기세입니다. 나 이거 할 거야, 너네들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보여줄게, 할 거야.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집중하시고 이 기세를 바탕으로 막 그거 봐 내가 안 된댔지, 그거 해봤자 필요 없댔지, 막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힘들 때, 막 잘 안 될 때, 막 괴로워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커피 탑에 딱 앉아가지고서 막 작업하거든요. 복잡할수록 NJ 서바이벌 키트를 보시는 여러분들 전투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다소 좀 과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야성을 깨워서 각자의 삶에서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